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1장, 그죠? 21장 멀티스레드 파트 1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22장, 스레드가 좀 길어요, 참고로. 그래서 멀티스레드의 파트 2에 들어왔는데요. 파트 2만 하면 끝이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일단 데몬 스레드가 뭔지, 그리고 스레드 그룹이 뭔지, 그리고 스레드 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버 프로그램도 돌릴 때 스레드를 쓸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데몬 스레드하고 그리고 스레드 풀 한번 스레드 그룹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데몬 스레드인데요. 자, 데몬. 우리가 데몬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죠? 데몬이 뭡니까? 그죠? 데몬은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백에서, 뒤에서 돌아가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거의 통상 데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스레드도 데몬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몬 스레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주 스레드의 작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스레드가 바로 데몬 스레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얘는 종속적인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 즉 주 스레드가 끝나버리면 얘는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데몬 스레드는 강제적으로 자동 종료가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자동 저장되죠, 그죠? 한 1, 2분 단위로 자동 저장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자를 이제 그몇 글자씩 적을 때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뒤에서 백에서 저장시키는 스레드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 우리 이클립스 돌릴 때도 자바 돌릴 때도 자바 뒤에 우리가 가비지 컬렉터가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모리 정리를 얘가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모리를 활용을 할 수, 좀더 활용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비지 컬렉터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데몬 스레드예요. 그런데 이클립스를 종료하고 나면 이 가비지 컬렉터도 자동으로 죽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자. 데몬 스레드의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자, 주 스레드가 데몬이 될 스레드를 set 데몬이라고 있어요. 세터, 그죠? set 데몬이라고 호출을 하는데 이걸 true로 우리가 주면 얘는 자, 한번 봅니다. 오토 세이브 스레드가 있는데요. 이 오토 세이브 스레드를 생성을 여기 new가 빠졌네요. 그죠? new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new auto save thread 이렇게 스레드 하나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메인 스레드가 실행을 하면서 얘를 만들죠. 그죠? 얘를 만들고 그다음에 thread.set daemon 하면 얘는 메인 스레드의 종속적인 애가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read.start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튼 자, 반드시 start 메서드 호출 전에 setdemon을 호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는 setdemon 호출 안 하면요. 스타트 전에 setdemon 호출하지 않으면 얘는 물론 illegal thread state exception도 발생하겠지만은 setdemon을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 예외가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설정을 안 하고 이렇게 지우고 그냥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그냥 얘는 독립적인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가 데몬 스레드인지 구별하는 법은, 우리가 is demon. 자, 앞에 is가 왔어요.
is라면 항상 return 값이 불린이죠. 맞죠? 불린이기 때문에 isDemon이라는 메서드의 return 값을 조사를 해서 true면 demon thread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demon thread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볼 거는 이제 우리가 스레드 그룹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스레드 그룹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레드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그룹에 소속을 시켜요. 근데 이 스레드 그룹을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당연히 스레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룹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나중에 스레드를 종료할 때도 좋아요. 인터럽트를 그룹으로 외쳐버리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니다. 스레드 그룹이라는 거는 관련된 스레드를 묶어서 관리할 목적으로, 그룹이 원래 관련된 스레드를 묶어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레드 그룹은요, 계층적으로 하위 스레드 그룹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인 스레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JVM이. 그죠? 그래서 JVM이 메인 스레드, 아니,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아니,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서, 자, 메인 스레드를 만들죠. 그런데 메인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잖아요. 스레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스레드 그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식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표식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 그룹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시스템 메인 그룹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할때 이름을 하나 주시면, 새로운 독립적인 스레드 그룹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스레드 그룹이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스레드 그룹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스레드 그룹을 얻는 거고요. 여튼 스레드 그룹을 만들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계층적으로 봤을 때 메인 스레드 그룹 밑에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얘도 이름이 있겠죠, 그죠? 메인 서브 스레드라면 얘를 또 그룹을 만들 때 부모를, 그러니까 조상을 서브 스레드로 주면 당연히 그랜드 서브 스레드 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속 계층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스레드는 반드시 하나의 스레드 그룹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스템 메인 그룹에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스레드 그룹에서 시스템 그룹이 있고 시스템 메인이 있는데 이거는 메인 스레드를 포함하는 거고요. 시스템 그룹은 JVM 운영에 필요한 스레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굳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나중에 한번 보죠. 코드로 실습할 때. 자, 그렇게 보고요. 여튼 자,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나의 스레드 그룹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을 생성한 스레드와 같은 스레드 그룹에 속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레드 그룹에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슬러시 메인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스레드 그룹에 이름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스레드 그룹으로 우리가 생성을 했겠죠? 했다면 스레드 .current thread, get thread group 하고요. 그리고, 자, 그룹에서, 이거는 지금 그룹을 얻는 거예요. 현재 스레드 그룹을 얻는 거고, 이 그룹 .get name, getter를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코드로 나중에 보도록 하죠. 같이.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스레드 그룹을 생성하는데, 스레드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 자 스레드 그룹 그리고 new 스레드 그룹 해서 string name을 줬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주면 스레드 그룹 이름만 정해지고요. 스레드 그룹 이름만 정해지고 메인
시스템 슬러시 메인에 바로 속하게 되겠죠. 메인 메서드에서 이렇게 만들면. 알겠죠? 아무 그룹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런데 밑에 거 지금 생성자가 오버로딩이 돼 있죠. 오버로딩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스레드 그룹이 있고, 페어런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 그룹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면 얘는 부모 그룹, 이 지정한 부모 그룹의 자식 스레드 그룹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모 그룹을 지정하면서 하면 자식 그룹으로 생성이 된다. 자, 부모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스레드 속한 하위 그룹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이 스레드 그룹은 메인 밑에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메인 밑에 들어갑니다. 자, 스레드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룹에 포함하는 방법이 지금 스레드가 지금 보면 4개나 있죠. 생성자가. 그죠? 이렇게 앞에다가 스레드 그룹을 줘요. 스레드 그룹을 주고. 자, 이거는 뭐예요? 스레드 그룹 지정하고 바로 러너블 객체가 왔어요. 러너블 객체가 왔다라는 것은 얘는 바로 직접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그죠? 요 밑에 코드 보시면 스레드, 뉴 스레드 해서 자, 러너블 하고 자, 여기다가 바로 만들었어요. 그죠? 바로 만들어서 바로 스레드 그룹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역시 뭐 이름을 주고 바로 객체를 이렇게 이거는 외부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형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준 거고. 역시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메모리 롱 스택 사이즈 이것까지도 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스레드 그룹 만들 때이두 개의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스레드 그룹하고 스트링 네임 줬어요. 그럼 이거는 스레드를 상속을 하여 우리가 만들어서 그룹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상속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슈퍼 해서 이제 스레드 그룹명을 주고 그리고 스레드 이름을 이렇게 주면 이제 스레드가 생성이 돼서 이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것도 나중에 코드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 제가 초반에 강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스레드 그룹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스레드 그룹에 일괄 인터럽트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그룹에 인터럽트 메서드를 호출 시에 소속된 모든 스레드가 동시에 인터럽트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중지가 돼서 이제 스레드가 멈추겠죠. 맞습니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레드 그룹에 인터럽트 메서드 호출 시 스레드 그룹입니다. 스레드에다가 인터럽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룹에다가. 그래서 소속된 모든 스레드의 인터럽트 메서드를 호출. 그래서 스레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두 날리고자, 그러니까 중지시키고자 할때 사용하면 일일이 스레드가 많을 때 일일이 그 스레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 스레드 그룹에 뭐 스레드 1과 스레드 n까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일일이 여러분들이 그 스레드 해당 스레드를 다 찾아가지고 인터럽트를 치는 것보다 그룹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룹에다가 인터럽트를 이렇게 쳐주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스레드들은 다 멈추게 되겠죠. 그죠?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스레드 그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스레드 그룹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자, 스레드 그룹이 제공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는 쓰지 않겠죠? 다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카운트라는 리턴 타입이 지금 인트예요. 그죠? 액티브 카운트라는 메서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그룹
그리고 현재 그룹 및이 현재 그룹의 하위 그룹 중에서 활동 중인 액티브 카운트잖아요. 그죠? 활동 중인 스레드 수의 개수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액티브 그룹 카운트. 이거는 당연히 현재 활동 중인 모든 하위 그룹 수를 리턴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체크 억세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스레드 그룹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권한이 없다면 시큐리티 익셉션 발생하는데 이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디스트로이. 한마디로 파괴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현재 그룹 및 하위 그룹을 삭제할 때 씁니다. 알겠죠? 디스트로이. 그리고 이즈 디스트로이드. 불린 타입이겠죠? 당연히. 그럼 이거는 삭제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삭제됐으면 true. 삭제가 안 됐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get max priority. 자, 이건 뭐예요? 현재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 중에서 priority, 우선순위네요. 그죠?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리턴을 해주는 게 바로 get max priority라는 메서드입니다. 알겠죠?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있잖아요. 이 메서드들 중에서 액티브 카운트는 솔직히 쓰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누가 지금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는지 개수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는 한 번씩 쓰긴 쓰고요. 그다음에 is destroy, destroy도 뭐 가끔씩 필요할 때 쓰고요. 그리고는 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priority도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자바는 우선순위 방식보다는 순환 할당 방식이잖아요. 그죠?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메서드를 한번 볼까요? 역시 set max priority 이거는 최대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죠. 이것도 뭐잘안 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get name, get parent, parent of 있는데 getName은 당연히 스레드 그룹의 이름을 리턴을 하니까 스트링 타입이죠. 그 다음에 getParent 이거는 부모 그룹 리턴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 그룹 리턴하는 거. 그 다음에 parent of 이거는 부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잘안 씁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isDemon 현재 그룹의 데몬인지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setDemon 이거는 setDemon 뭡니까? 데몬인지, 아니, 데몬으로 우리가 그룹을 설정을 하는 거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 리스트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와 하위 그룹에 대한 정보를 모두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와 밑에 인터럽트, 이두 개는 한 번씩 쓰는데요. 왜? 인터럽트는 자주 쓰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 메서드는요. 현재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와 하위 그룹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스레드를 한 번에 좀 보고 싶다. 그죠?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리스트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스레드가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할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럽트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현재 그룹에 포함된 스레드들을 모두 인터럽트 중지시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그룹에 관련된 메서드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럽트 메서드입니다. 인터럽트 메서드고 리스트 메서드 한 번씩 쓰고요. 제가 말씀을 그리고 드렸죠. 액티브 카운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get name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그죠? 전부 다 알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인간인지라 어떻게 전부 다 외우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자바닥스를 이용을 해서. 맞나요? 자, 그 다음 뭔가요? 아, 스레드 풀이네요. 스레드 풀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강의 이론 시간에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스레드 그룹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데몬 스레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좀 이론적인 공부를 좀 했는데요. 데몬 스레드는 아시다시피 종속적인 관계고 주 스레드가 종료되면 데몬 스레드는 날아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셋 데몬 호출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그룹은 목적은 계층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인터럽트 칠때 우리가 스레드 그룹으로 인터럽트를 치면 스레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막다 중지를 시키고자 할때 우리가 스레드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다. 그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서드는 뭐 인터럽트라고 했고, 그 다음 리스트, 그 다음에 액티브 카운트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쳐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반복이에요. 모르면.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반복, 그리고 반복, 그리고 연습.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